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좀 신기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스페인에 오렌지가 너무 많아서 오렌지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못 먹는 오렌지 그런 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경향신문 소식이고요, 기사고요. 보니까 여러분 근데 스페인의 발렌시아 오렌지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의 오렌지가 유명한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스페인이 이제 무어족, 그러니까 이슬람 아랍인들의 침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라나다라든지 그쪽에 이제 도시 같은 거 세우고 그렇게 하죠. 스페인이 굉장히 이국적인 또 문화가 있는 게 그런 이슬람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랍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오렌지를 심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렌지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오렌지라는 말. O-R-A-N-G-E 그거 영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랍어라고 합니다. 아랍어 모르셨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기사를 읽어볼게요. 건물 2, 3층 높이의 키큰 나무에 테니스공처럼 생긴 주황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그쵸? 여기 야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그냥 막 따먹고 싶은데 그런데 와 이거 주렁주렁 달렸네 진짜. 근데 보기만 해도 좀 상큼하고 되게 좋다. 그런데 이게 못 먹는다는데요? 한번 볼까요? 왜 그럴까 볼까요? 그래서 한 그루당 수십 개가 훌쩍 넘을 만큼 열매의 양은 많다. 그래서 인구 150만의 대도시인 스페인의 세비야는 중세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건축물로도 유명하지만 이 도시에 들어선 관광객의 눈길을 먼저 끄는 건 가로수로는 생성한 오렌지 나무다. 그래서 세비야에서 자라는 오렌지 나무가 무려 4만 8천 그루라고 하네요. 이야. 근데 보면 따려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세비야에서 나무를 흔들어 오렌지를 따려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맛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종이 좀 다른가 보다. 야, 달콤한 귤과는. 달콤한 감귤을 생각하며 베어물었다간 낭패를 본다. 세비야에서 자라는 오렌지 품종은 매우 시고 쓰다. 이 때문에 설탕에 재워 만드는 일종의 잼인 마멀레이드로 일부가 가공돼서 다른 나라로 수출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자 같은 것도 그냥은 못 먹으니까 뭐 유자청이라든지 뭐 가공해서 유자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공해가지고 팔죠. 이 도시의 오렌지는 비료로도 사용되지만 적지 않은 양은 한국 길거리의 은행처럼 길가에 방치된다. 야, 여러분 이거 골치 아프겠다 이것도. 즙이 나오고 막 벌레 꼬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 바퀴나 사람 발에 뭉개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요. 그래서 시 당국은 오렌지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인력만 2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거를 또 이용하겠다 이런 또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있나 봅니다. 이런 천도꾸러기 오렌지가 청정 에너지로 거듭나게 됐다. 그래서 세비야 시 당국이 오렌지에서 전기를 일으켜서 정수장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다. 어떻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오렌지 과육을 발효시켜서 메탄을 뽑아내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겠다. 그게 감당이 될까요, 근데? 네. 시는 우선 35톤의 오렌지를 사용해서 시험 운영을 할 예정이다. 현재 세비야에서 생산되는 오렌지는 1만 5천 톤에 이른다. 그래서 어쨌든 일종의 도시 문제였던 버려지는 수많은 오렌지를 생산적으로 쓸수 있을지 과학적으로 타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거 근데 좋은 아이디어네. 그러면은 전 세계 최초의 풍력 발전이 아니라 오렌지력 발전, 이런 게, 감귤력 발전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닌가? 네. 시는 시험 운영이 성공하면 오렌지 발전, 네. 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수장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에게도 제공하겠다. 정식 전력 공급망에 오렌지로 만든 전기를 편입시키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장난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네요. 어쨌든 일견 엉뚱해 보이기까지 하는 세비야 시의 태도에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세비야에서 수확할 수 있는 오렌지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오렌지 1톤으로는 50kW시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시 전체의 오렌지를 모두 활용한다면 하루 동안 7만 3천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거로 시 당국은 추산했다. 그렇게 되면 오렌지가 효자가 되겠네. 7만 3천 가구래요. 그렇게까지 많은 발전량을 할수 있나? 야, 오렌지가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7만 3천 가구라면 대단하네요. 저장했다가 나눠 쓰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할 연료가 된다.
그래서 그 세비야 시장이 가디언지를 통해서 이번 계획은 탄소 배출량 감소와 순환 경제 달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근데 되게 진짜 발상의 전환이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생각인데, 근데 실용성이 있을지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죠? 앞으로 지금 이 계획이 실제로 성공해서 오렌지로 진짜 발전을 하는 최초의 시가 되는, 그러니까 오렌지로 모든 가구의 전기를 담당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감당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뭐 인간의 과학적 성과라고 할수 있겠죠. 예. 한번 기대해 보고요. 후속 기사가 나오면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